안녕하세요, 시청자님. 구원파 교주 유병언이 아시죠? 세월호 참사 터지고 도피를 했는데 숨어 지내던 비밀의 별장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별장 들어가는 진입로에 펜스로 가로막아 놨습니다. 아마 지금도 관리가 되는 걸로 보이네요. 요 길 따라 조금만 내려가시면 저쪽에 집이 하나 보입니다. 저곳이 예전에 유병언이가 숨어서 지내던 곳입니다. 저 위쪽으로는 바로 도로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차 소음이 어느 정도 있는데 밖에서 봐갖고는 이 밑에 집이 있는지 없는지 숲에 가려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위에 도로 쪽으로 해서 비밀의 별장이 잘 보이는 곳까지 최대한 가보도록 할게요. 이 근처 어딘데 숲에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일부러 작정하고 찾으면 몰라도 아 저기 보이네요. 숲에 가려가지고 위에서 봐도 잘 안 보입니다. 저 밑에 지붕이 보이죠? 아, 이거 비탈이 많이 져가지고 조심해야 되겠네. 여기서 보니까 집 형태가 어느 정도 보이네요. 유병언이가 여기 숨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경찰이 첩보를 받고 여기를 급습했습니다. 그런데 속에 숨어 있었는데도 그 당시 경찰이 못 찾고 철수를 했거든요. 철수하면서 여기에 있었던 여 비서 30대 신모 씨만 근거를 해가지고 데리고 나왔어요. 보기에는 단순하게 1층 주택으로 보이는데 이 속에 2층 구조로 비밀의 방이 별도로 있었는데 경찰이 그거를 못 찾아냈어요. 이렇게 만든 집 구조 때문에 유병언이는 그 다음에 바로 다른 곳으로 이제 도피를 했었는데 이거 만든 사람이 유병언 운전기사 그 사람이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났습니다. 더 이상은 진입하기가 힘드네요. 근데 도로가라 그런가 이 쓰레기가 엄청 많이 버려놨네요. 전부 뭐 캔, 소주병, 물병 쓰레기 너무 많이 버려놨다 정말. 이 집이 통나무 주택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보니까 전체 집 면적이 대략 한 20평 정도는 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집 뒤쪽으로 쪼매난 저 창고 같은 게 하나 보이네요. 유병언 별장 주변으로 저 밑에 산자락으로 전부 펜스를 다 쳐놨거든요. 아마도 이 주변 일대 땅이 전부 구원파 소유 땅으로 짐작이 됩니다. 일반적인 시골 마을에 저렇게 넓은 산자락에 펜스를 칠 일이 없거든요. 저 위에 붉은 벽돌로 만든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 예전에 식당으로 쓰던 곳입니다.
유병은 별장하고 약 한 200m 정도 떨어졌거든요. 이 집은 구원파 신도가 관리하던 식당입니다. 유병은이 도피를 했을 때 대포폰까지 만들어주고 별장까지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수발을 했던 곳입니다. 차를 타고 이동 중이거든요. 유병은 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구원파 신자들의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쪽까지 한번 가볼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일대 구원파 소유 땅이 엄청나게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종교 집단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끌고 모았겠어요. 구원파 연수원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산 정상 부근에 만들어놨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수원 주변에 전부 펜스 시설을 다 쳐놨네요. 사이비 종교단체 특성들이 원체 폐쇄성이 강하고 외부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청송 사이비 종교단체 갔을 때도 거기도 전부 펜스 시설 다 치고 외부인들을 극도로 경계를 했거든요. 마당에는 폐기차 이것까지 갖다 놨는데 유병헌이가 살아있을 당시에 폐기차를 약 그 당시 돈으로 20억 넘게 들여가지고 120개 양의 정도 객실을 사가지고 전국에 유병헌 구원파 기도원 연수원 분산을 해가지고 갖다 놨다고 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거를 종교 활동에 이용을 하려고 갖다 놓은 걸로 보입니다. 영화나 소설 같은데 보면은 뭐 천국 가는 열차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 거 활용하려고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기차 객실이 세마로 열차 객실 같기도 하고 확실히 모르겠네요. 마당에 폐기차를 두 개씩이나 갖다 놨네요. 여기서 보니까 연수원 건물이 그나마 잘 보입니다. 연수원 부지마에도 시설이 크기도 크고 면적이 넓어 보이네요. 별장에서 도망친 이후로 2주 후에 이 근처 어대 밭에서 유병헌 시체가 발견됐다고 그때 뉴스에 나왔거든요. 죽고 나서도 진짜 유병헌이가 맞나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떠돌았습니다. 건물도 잘 지어놨네. 저 뒤쪽으로 건물동이 하나 또 있네요. 경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고도 유병헌이를 못 잡아가지고 현상금 5억까지 걸고 이 사람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체로 발견이 되어서 사건이 마무리도 제대로 못한 채로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잖아요. 시대가 원체 빠른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할 시간도 줄어들고 이런 현상 때문에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설치고 사람들 정신을 빼앗고
뭔가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이비 종교 단체들은 절대 생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